모두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행복 시작 불행 끝. 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신신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부. 오늘은 지장경 86쪽 그 지신 호법품, 지신들이 불법을 보호하다 같이 공부들을 하겠습니다. 이제 지장경도 지장경 강의도 그 이제 끝으로 가는데 이제 앞으로 5회 더 해서 24회에 마무리 질 것이고 그동안 지장경을 많은 분들이 신앙을 했는데 이번 그 지장경 강의를 통해서 지장경이 얼마나 그 위신력이 강하고 또 좋은 신앙인지를 그 우리 불교 텔레비전 방송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아셨고 또 전 세계에서 지장 기도를 하면서 그 대승불교의 요체 그 마지막 위치에 있는 것이 이 지장경이다라고 하는 고로한 결론도 우리가 도달하게 됐는데 오늘은 86쪽에 11품 그 11절 그 11자 11품 제1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결례지신이 부처님께 사례였다. 세존이시여, 제가 예전부터 한량 없이 많은 보살 마사를 배웁고 예배하였는데 모두가 불가사의한 신통력과 지혜로 널리 중생을 제도하지만 지장보살 마살은 다른 보살들보다 서원이 더 깊고 무겁나이다. 여기까지. 그래서 그 불가사의한 신통력과 지혜로 널리 중생을 제도하지만 지장보살 마살은 다른 보살들보다 서원이 더 깊고 무겁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늘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지장보살은 멸정업, 정해진 업을 우리가 소멸시키는 그런 가장 큰 원을 세웠기 때문에 대원본존이라고 한다. 이렇게 대원본존이라고 한다. 그래서 불가사의한 신통력과 지혜방편이 뛰어난 중에서 지장보살님이 으뜸이 되시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네요. 그래서 불가사의하다 하는 뜻은 우리가 생각이라든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것을 불가사의하다라고 표현하는데 금강경에 보면은 부처님의 위실력은 그 의 불가사의, 그런데 그 뜻이 불가사의하다. 알 수가 없다. 그 부처님. 그 뜻을 알 수가 없고 또 그 다음에 과보 불가사의. 그러니까 부처님을 믿고 따르는 그 의가 그 과보도 불가사의하다. 이렇게 그 말씀을 하셨는데요. 얼마 전에 어느 불자님이 그 이 지장경을 잘 아는 지인에게 권유를 했대요. 이분이 현재 이제 그 전 지구상에 경제적으로 불경기고 이리 어려우니까 경제적으로 힘들고 그 부도가 날지도 모른다. 이렇게 이제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우리 불자가 권유를 한 거, 이 지장경을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목욕제하고 읽으면 아주 좋은 일이 발생하니까 읽어라 그랬는데 그 첫날 읽은 날 전화가 왔대. 전화가 와가지고 아주 뭐라고 막 욕 쓸데없는 거 가르쳐줘갖고 사람 낭패보게 막 힘들게 한다고. 그 무슨 얘기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새벽 3시에 일어나갖고 목욕재계하고 기도를 열심히 잘한 공덕으로 그날 졸려가지고 낮에 활동하는데 졸려가지고 신호등 앞에 잠깐 서 있는데 뒤에 누가 와서 쿵 들어받았고 조금만 앞으로 피해줬으면 되는데 사고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열받아가지고 이제 누구한테 그 화살이 날라와요? 기도하라고 새벽 기도하라고
권유한 사람한테 그 화살이 다 날라오네. 그래서 이제 아주 그냥 당황할 정도로 쓸데없는 거 가르쳐줘가지고 사람 낭패보게 한다고. 여러분들도 그런 경우들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어요. 대부분 불자들은 그것 때문에 불교를 남들한테 전달을 못해. 그지? 상대방이 혹시나 그 지장기도 해가지고 그 하도 많은 사람들이 지장기도 하면 마장이 그렇게 많이 끈다는데 마장 끌어갖고 나쁜 일 생기면 어떡하나. 그것 때문에 확신이 안 들어서니까. 근데 그 우리 이 불자는 하여간 믿음, 신성취, 믿음을 성취를 했으니까 다른 때 같으면 그런 얘기 들으면 어떻게 쫄아들었고 엄마 지금은 어디 있어 하고서 파고 들어가야 되는데 가만히 듣다 보니까 그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첫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 돈돈돈돈돈돈돈 딱 왜 부동원하기 직전이니까 쫙 쫄락 돈 그랬으니까 그래서 사고를 났는데 그 대신 돈 생겼잖아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니 돈 생기잖아요 뭐해서 사고 나서 근데 이제 보통 이제 그 국산차 하면 사고 나도 그냥 별거 아닌데 마침 외제차래 외제차 고급 외제차 고급 외제차 잘못 들어가고 놓으면 살림 해요 못해요 살림 못한다니까 그것 때문에 요즘에 그 차량 보험에도 뭐 2억짜리 대물 보험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 대신 돈 생겼잖아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아이고 내가 지장기도 잘못 시켜갖고 진짜 당신 재수 옴 붙었네 큰일 났네 이게 아니라 당신 뭐 때문에 기도했어? 부도 날까 봐서 돈 때문에 기도했는데 외제차 뒤로 받쳐가지고 그것도 신호등에서 깜빡 졸다가 뒤에서 받쳤으니까 100% 누구 책임? 아 뒤에 받은 사람 책임 내가 받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가 생기냐면 아 이게 쩐이 생기는 거 쩐이 생기는 거. 그 대신 돈이 생기잖아 그러니까 어 그렇네 내가 뭐 때문에 기도해서 목욕제기하고 셋이에? 어, 이것 때문에 했는데 그 문제가 턱 해결됐다는 말. 그러니까 이게 기도예요, 기도. 이게 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순간적으로 어떤 문제가 내 뜻대로 안 됐으니까, 음매, 기죽어. 이게 아니라 틀림없이 거기에는 불보살님들이 깊은 뜻이 있다는 거지. 근데 대충 그걸 모르면 순간적으로 당황하고, 아이고, 내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아니란 말, 그지? 순간적으로는 거꾸로 가는 것 같이 보일 때들 있지만, 치장보살님의 그, 불가사의한 위실력과 지혜 방편이 있기 때문에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 얼마 전에 어느 분이, 걔 이제 겨울 산행 기도를 가는데, 산행 기도를 가는데, 스님 저는 오늘 이 산행 기도를 통해서 아주 큰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뭘 깨달으셨는데 그랬더니 제가요 그 아이젠 없이 산을 올라가면서 너무 미끄러워가지고 올라가는 내내 뭘 걱정했냐면 내려올 때 어떻게 내려올까? 내려갈 때 일반 우리 그 누구든지 그러한 걱정거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죠? 뭐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내년 경기 안 좋다는데 어떻게 살지? 그 지금부터 열심히 걱정하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죠? 아, 내는 걱정을 왜 하냐고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그 내려오다 보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더라는 거예요. 잘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올라가면서 내려갈 때 걱정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저는, 아, 짧은 이 산행 기도를 통해서, 기도해서, 지금 현재 이 순간만 우리가 열심히 살면 되지 그 다음을 걱정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거 작은 것 같지만 굉장히 큰 거예요. 우리 생활이라는 게 전부 다 뭐예요? 청천하늘엔 잔별도 많고 우리네 가슴 속에는 걱정도 많다는데 그렇게 걱정거리로 날 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짧은 산행이지만 올라가면서 내려올 때 걱정을 하고 갔는데 내려오면서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와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만 열심히 해가면서 지장보살님뿐만 아니라 관세음보살님, 아미타불, 약사이래불 불보살님들의 위실력은 의 불가사의, 그 뜻이 불가사의하다는 거예요. 뜻이 불가사의하고 말고
참 저는 요즘에 이제 일주일에 두 권 이상 책을 읽고 그 이렇게 되는데 제가 읽으면 제가 소개를 하면 베스트셀러가 되더라고. 그것도 참 고마운 것이다. 제가 그랬다고 이분들한테 무슨 광고료를 받았거나 그런 받은 사실은 없다. 없는데 한국 불자들이나 한국 국민들이 책을 읽어야 미래가 생긴다. 그래서 전공서적을 100권을 돌파를 하면 100권을 돌파하면 3천년의 지혜를 터득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불소를 읽어야 되겠어요? 안 읽어야 되겠어요? 읽어야 돼요. 취장경 읽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3천년의 지혜, 한 분이 자기의 평생을 전부 그 체험한 그 경험을 책 한 권으로 딱 써놓고 가신단 말이지. 그러면 그게 100년의 지혜인데 그냥 100년까지는 하지 말고 30년의 지혜를 농축해갖고 썼다. 그러면 그거는 100권 읽으면 3000년의 지혜가 그대로 살아보지 않고 들어온다는 말. 그래서 전공,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의 전공서적을 읽으면 100권 읽으면 그 3000년의 지혜로 1년에 연봉이 1억이 딱 된다는 거예요. 1억. 우리는 뭐 뭔가 생기는 게 좋은 거니까 이거. 자기 분야에 대해서 전공 분야에서 100권을 읽으면 1억의 연봉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연봉 늘리는 거 되게 쉽네, 그러죠? 여러분들 아직까지 연봉 1억 안 되면 이제 오늘부터 가가지고 전문서적 어떻게 해라? 100권 읽어라. 그 중에서도 지장경 100권 읽어도 틀림없이 1억 되는 건 쉬울 거예요, 그지? 그 중에서 이 지장경보다 더 지혜가 불가사의하고 그 변제가 불가사의하고 유실력이 불가사의하고 자비가 불가사의한 책은 없잖아요. 그런데 지장경은 그 액기스만 모아놨기 때문에 그 참고서도 때로는 필요하더라. 그래서 그 우리가 다른 책들도 이렇게 참고를 해야 되는데 요즘에 그 성공을 부르는 12가지 지혜 요 얘기를 했더니 전화해갖고 그때 몇 번째 나온 책이 어느 책이에요? 저한테 물으면 좀 몰라요. 그래서 이제 그 성공을 부르는 12가지 지혜라는 책이 있는데 참 재밌게 잘 됐다. 그래서 기회가 있으면 그 여러분들 그 개사년에는 그 불서도 좀 많이 사서 읽으세요. 불서도 많이 사서. 왜? 부처님의 지혜는 완벽하니까. 그래서 이러한 불가사의한 위실력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당황할 필요가 없다. 왜? 부처님은 그분이 현재 가장 중요한 문제를 정확하게 터치를 해서 그걸 이뤄주시고, 그걸 증거를 대서 그 다음에 그 계속 쭉 밀어붙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여러분들도 그게 뭐냐면 신성취, 믿음의 성취에서 오는 담대함, 그런 지혜에 의해 가지고 네가 일러줘 가지고 내가 정말 골치 아파 사고 안 날 거 났어, 졸아 가지고. 근데 그 거기에는 깊은 뜻이 바로 당신이 현재 가장 괴로운 거는 어디 가서 돈 빌리는 것도 아니고 돈 도둑질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서 그 문제를 가장 쉽게 해결해 주는 거는 그 뒤에 와서 들여받은 사람한테는 좀 미안하지만 외제차 땅 받아갖고 일단 그 문제 해결하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하면 정말 올바른 기도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부처님의 지장보살님의 위실력이다. 그럼 앞으로 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런데 많은 불자들이 여러 번 얘기했는데 이해를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지장 기도를 할 때는 반드시 네 가지 테스트가 있다. 미국에서 실험을 해보니까 A, B, C 3개 클래스를 정해가지고 공부를 시켰는데 그 각자 하나는 한 반은 A 클래스는 그 시험을 보겠다 내일. 그러니까 그 공부를 해라. 하나는 두 클래스는 그 그냥 시험 보겠다는 얘기는 안 하고 열심히 해라 이렇게만 했는데 그 A, B, C 반 나중에 테스트를 해보니까 시험을 보겠다고 하고 시험을 본 클래스가 가장 뛰어난 성적을 갖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시험이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시험이라는 게 뭐냐면 방아를 쪄놓고서 키질해보는 거예요. 알맹이인가 쭉쟁이인가
이거를 퀴즈를 해봐야 그 제대로 되는 것이지, 항상 승승장구만 시키면은 그 금방 교만 말에 빠져가지고 그걸 못 알아듣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그 테스트 방법이 지장경에는 네 가지가 나온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품에 가면서 입이 찢어지게 계속 하품 나오는 거. 이게 지장경 기도의 특징이다. 그런데 다른 기도할 때도 나올 수가 있다. 그런데 이 지장 기도가 특히 빠르다. 하품 나오는 거, 하품 나오는 거. 여러분들 대부분 체험해보고 우리 불교 텔레비전 시청자들도 그 가장 많이 올라오는 게 왜 이렇게 하품이 나오냐고, 하품. 두 번째는 뭐냐면 졸리는 거. 졸리는 거, 정신없이 졸리는 거. 그냥 지장경만 잡으면 또리방 하다가 그냥 졸려가지고 정신없어 갖고 일어섰다 앉았다 그냥 커피도 몇 잔씩 마셨다 그냥 정신없이 졸리는 거. 그 다음에 눈물 나거나 우는 거. 그 전에. 그 다음에 네 번째 단계가 뭐냐면 잡념이 생기는 거. 잡념이 보통 생기는 게 아니라 무지막지하게 생기는, 그러지? 눈은 지장경 틀림없이 가고 있는데 이 속은 그냥 만리장성 쌓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전 우주를 왔다 갔다 헤매고 댕기잖아요. 그지? 그거 언제 읽었나도 모르고. 이거는 뭐냐면 테스트와 아무 관계없는 여러분들 기도가 아주 잘 되고 있다는 증거다. 기도 안 해보면 그 기도가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건 줄 착각을 하는데 아니래니까. 제가 요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중국에도 지장신앙을 하는 스님들이 많이 계신데 지장경에 관해서는 안심정사 주지가 지구상의 최고 전문가가 아닌가 이런 착각을, 착각 아닌 착각이니까 착각이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조목조목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나오는 현상을 정리를 해주는 스님이 저밖에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제가 잘난 것 같아. 생기기도 잘생겼지만. 이 부분은, 그 시청자 여러분, 이 부분은 농담입니다. 농담입니다. 그래서 그 네 가지가 나오면 여러분들 일단은 지장 기도가 아주 잘 되고 있구나 정리합니다. 첫 번째가 하품, 두 번째가 눈물 나오는 거, 세 번째가 졸리는 거, 네 번째가 잡념이 드는 것인데 이 잡념이 드는 단계는 상당히 높은 단계까지 올라간 거예요. 많은 분들이 아무런 생각 안 들고서 쫙 나가는 것이 기도가 잘 되는 건데 그거는 초짜 때 잘 나가는 거예요. 초짜 때. 그 지장경 읽느라고 정신 없으니까 일단은 그 집중은 됐잖아. 근데 어느 단계 가면은 그 집중이 약간 흐트러진 게 아니라 새로운 단계가 열려요. 달리기 하는 거 보니까 지구상에서 제일 잘 달리기 잘하던 우사인 볼트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100m 다 뛸 뒤집어 갖고 뒤도 쳐다보고 그리고 딴짓도 하고 댕기대. 왜 그러냐면 이미 어떤 경지에 올라가면 여유가 생겼다 이런 뜻이에요. 잡념이 생기는 거. 이렇게 잡념이 생기는 게 좋은 거다 나쁜 거다? 나쁜 게 아니다. 나쁜 게 아니다. 상당히 많은 기도의 단계에 올라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 그래서 나는 지장경에 인연이 없나 봐. 잡념이 들고 하품이 들고 졸리는 게 인연이 많고 가피를 빨리 받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제발 이해를 해라. 왜? 지구상의 지장경에 대해서 최고 전문가가 하는 얘기니까 그건 뭐 그렇게 알아듣는 것보다 더 빠른 건 없잖아요. 남의 지혜, 남의 경험을 22년 동안 그 기도를 시켜가면서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왜 이런 상황이 옵니까 하는 걸 저한테 물은 걸 그때마다 전부 확인해갖고 모아놨는데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거 그거 여러분들 일러주는 거니까 그건 전문가의 말을 들으면 쉽고 빠른 거잖아요. 그래서 불가사의한 신통력과 방편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루어 주시는 거니까 순간적으로는 반드시 거꾸로 가는 모습이 보일 때가 있다. 그런데 그때도 담대한 마음으로 믿음만 더 유지하고 있으면 금방 그 안개는 걷히고 그 새로운 세계가, 새로운 차원이 계속 열리게 돼 있다. 지장, 그 세존이시여 지장보살 마살은 연부제에 큰 인연이 있나이다. 그 11품 2절에요. 문수 보현 관음 미륵 보살도 백천가지 몸으로 육도의 중생을 제도하면 저도 끝이 있으나 지장보살은 육도의 모든 중생을 교하고자 서원을 바란 겁수가 백천억 항아의 모래왈과 같나이다.
그러죠. 세존이시여, 제가 살펴보니 미래와 현재의 중생은 살고 있는 곳의 남쪽 청결한 곳에 흙, 돌, 대나무, 나무로 감시를 만들고 거기에 지장보살의 탱화나 금은 동철로 형상을 조성하여 모시고 향을 피워 공양하고 예배 찬탄하면 이 사람이 사는 곳에서 열 가지 이익을 얻을 것입니다. 열 가지 이익을 여러분들이 얻게 되는데 그 열 가지란 첫째에 토지의 풍년이 들고, 토지의 풍년이 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아프리카 이런 데 보고 그 이런 데 보세요. 그죠? 토지에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게 없고 그런 부분들인데 여러분들은 이제 금생에 큰 복력을 받아가지고 복력을 받아서 매년 풍년이 드는 그런 땅에 태어났어요. 요거를 우리만 누리면 안 되고 우리가 다음 생을 위해서 토지에 풍년이 들지 않는 세계를 위해서도 우리가 뭔가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그 자비라고 하는 거예요. 자비를 실천해야 된다. 자비를 실천해야 된다. 그 자비라고 하는 것은 그 친아베사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줬는데 네 가지를 기억하려면 여러분들이 그 두뇌상 잘 못하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두 가지로만 줄이자 그래가지고 자비를 실천하는 것은 뭐냐면 친절과 배려다. 친절과 배려. 남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과 남들을 배려해주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자비를 실천하는 것이라고 한다. 친절과 배려는 할 수 있다 없다? 죽어도 못한다? 까무러질 정도 돼야 한다? 그런 게 아니라 누구든지 할 수 있다. 친절과 배려. 그는 친절과 배려는 하루아침에 나오진 않는다. 유심히 생각하고 또 골똘히 그 상황상황을 점검을 할 때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친절과 배려를 자비라고 표현한다. 그 다음에 또 지혜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는데 지혜는 뭐가 지혜냐면 성실과 근면, 성실하고 부지런한 것을 우리가 지혜라고 한다. 그러니까 참 쉽네, 불교 공부하기. 그러죠? 참 쉬워요. 스님, 지혜를 왜, 성실과 근면이라고 표현하죠? 지혜가 있는 사람은 잘 살을까요? 못 살을까요? 잘 사는 게 정상이에요. 그죠? 잘 사는 게. 지혜가 없는 사람은 못 사는 게 정상이고요. 근데 어떤 사람이고 간에 지혜가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자비로운 사람이 아니더라도 잘 살 수 있어요. 즉, 잘 사는 건 뭐냐면 일단은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또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이건 잘 사는 조건이 되는 거지. 그 두 가지만 일단 갖춰주면 잘 살 수가 있어요. 그죠? 재물과 건강이 있으면 잘 살 수 있어요. 근데 재물과 건강이 어디에서 오냐면 성실과 근면에서 온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그게 뭐예요?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죠? 참 쉽다 공부하기. 쉽다, 그죠? 성실과 근면하면 밥 먹고 사는데 절대 문제가 없다. 잘 사라진다. 그럼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살기가 좀 힘들 수도 있다. 성실하긴 한데 게으르다? 그러면 수입이 작을 수가 있죠, 그죠? 자기 관리가 잘 안 되는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그러면 우리 삶을 한번 잘,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성실과 근면. 그런데 하나는 죽어라고 부지런하게 뛰는데 항상 힘들더라. 그러면 성실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 부지런하기는 한데 성실하지 못할 경우에도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다. 두 가지가 다 갖춰졌는데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그때는 자비가 필요한 거예요. 친절과 배려. 나 혼자 성실하고 근면하기는 한데 남을 배려하지 못하면 그 바로 친절과 배려가 안 되면 장사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참 쉽네. 그래서 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이 이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토지의 풍년이 들고 둘째는 집안이 언제나 평안하며. 집안이 언제나 평안하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죠? 집안이 맨날 가진 게 많아도 부부 간에 부모 자녀 간에 싸우게 되면은 불편한 거니까 요 평안하게 되는 부분들을 이제 가르쳐 드려요.
안 된 것은, 이렇게 안 된 것은 어떤 문제가 되냐면은, 우리가 운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번뇌장, 업장, 보장. 그래서, 번뇌업보, 번뇌업보. 그래서, 번뇌라고 하는 것은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고 교만하고 의심 많고 이걸 번뇌라고 한다. 그랬지? 번뇌라고 한다. 어느 분이 좌선을 평생 하셨대. 저는 번뇌를 다 몰아냈습니다. 대단하시네. 근데 번뇌를 못 보고 번뇌라고 하시나? 그랬더니, 잡생각이요. 그래서, 잡생각이 왜 번뇌냐고. 번뇌 아닙니까? 그래, 번뇌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번뇌 아닙니다. 그래서 평생 동안을 그 좌선을 냈어도, 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뭐하러 저한테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50년 동안 절에 댕겼는데 아무것도 된 그야말로 뭐가 없냐면 꼬라지가 없다네. 꼬라지가. 꼬라지라는 순 한글이 있거든요. 그 꼬라지가 된 게 없대. 왜 그러냐면 번뇌에 대한 잘못된 해석 때문에 그래. 번뇌라는 건 탐내는 거, 욕심 많은 거, 성잘내는 거, 그 다음에 어리석은 거, 둔해가지고 하는 짓마다 꼭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교만한 거. 네 번째가 다섯 번째 의심 많은 거. 요걸 우리가 번뇌라고 하는 거. 다른 거. 그 다섯 가지가 없으면 여러분들이 멋있을까요? 안 멋있을까요? 사는 모습들이 멋있을 거 아니에요? 멋있어진다니까. 탐진치 만회가 없어지면 여러분들이 안 될 일이 없어요. 안 될 일이. 안 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탐진치 만회에 대한 약이 뭐냐면 그 친절과 배려. 그 다음에 성실과 근면이요. 자비와 지혜, 그걸 딱 말하는 거, 그지? 자비와 지혜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요거를 우리가 탐진치 만회는 거의 성격상으로 타고나는 사람들이 많아. 성잘내는 거 타고난 거예요? 안 타고난 거예요? 타고난 거 많아요. 근데 이제 거기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 우리 부모가 성잘내는 거 닮아서 그렇대, 닮아서. 근데, 그거는 우리가 성격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탐진치 반의 그 번뇌장은 타고난 성격의 부분이 많다. 참 쉽다. 그러지? 그럼 성격 바꾸는 게 쉽다, 어렵다? 쉽다. 탐욕을 줄이고, 화내는 것을 줄이고, 어리석은 것은 부처님 지혜로 열심히 연마하고, 교만한 것을 겸손하게 바꾸고, 그 다음에 의심 많은 것을 나는 부처님을 믿는다, 나 자신을 믿는다, 믿게 되고, 이게 번뇌장, 쉽네. 번뇌장은 뭐냐면 성격에서 오는 장애다. 쉽다. 참 불교 쉽다. 새해에도 이렇게 쉬운 불교를 하시기를 축원을 합니다. 두 번째는 운명의 두 번째가 뭐라겠냐면 첫 번째는 성격이라고 두 번째는 습관이다, 습관. 요즘 습관의 힘이라는 책을 저는 먼저 영문서적으로 갖다 읽었는데 번역돼갖고 요즘 보니까 베스트셀러에 올라있더라고요. 습관의 힘 중에 뭐라면 나쁜 습관을 좋은 습관으로 바꾸는 것이 습관의 힘 아니겠어요? 그죠? 아, 운명의 두 번째는 습관이었는데 이걸 습관을 뭐라고 하냐면 업장 이렇게 표현한 거, 업장. 의지적 행동과 무의지적 행동. 의지적 행동이 굳어지면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무의식적으로. 그래가지고 이 습관의 힘, 습관을 바꾸는 것이 뭐냐면 업의 장애를 털어내는 것이다. 이야, 이거 진짜 쉽네. 습관을 바꾸는 거라면 그게 업의 장애를 운명에서 습관의 힘을 바꿔가지고 업을 바꿈으로 해가지고 내 운명을 가장 아름답게 멋지게 가게 하는 방법이다. 이야, 진짜 좋다. 그죠? 진짜 좋다. 그래서 첫 번째가 무슨 장? 고추장? 아니고 번뇌장. 두 번째는 간장이 아니고 업장. 업의 장애는 뭐냐면 행동과 의지에서 오는 장애인데 습관에 의한 장애가 업의 장애다. 우리가 습관을 어떻게 바꿔야 된다? 좋은 쪽으로 바꿔야 된다. 참 쉽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바꿔나간단 말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러니까 습관과 그 성격과 습관 요 두 가지가 그 자꾸 업의 장애를 일으키니까 무엇이 되냐면 이렇게 환경으로 굳어졌다. 이걸 우리가 보장, 과보로 받는 결과로 받는 그 보장이라고 한다. 환경이란 말, 환경.
그러니까 환경은 잘 안 바뀐다. 이미 다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부부간에 아이고 당신 마음에 안 들으니까 오늘부터 부부하지 맙시다. 까짓것.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돼.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고 안 돼. 그거는 이미 결과로 받은 장애예요. 결과로. 그걸 우리가 보장. 그래야 번뇌장과 업장과 보장. 번뇌, 업보를 우리가 운명의 장애다. 운명이다. 그러니까 첫 번째 성격과 습관. 그 다음에 환경인데 뭘부터 바꾸기 시작하면 되냐면 성격을 바꾸고 습관을 바꾸고 이건 금방 바꿀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이걸 바꾸게 된다. 바꾸게 되면은 환경은 저절로 따라와서 바꾸게 된다. 그래서 집안이 언제나 평안하며 먼저 작고한 가족들이 천상에 태어나고 넷째는 살아있는 가족들은 수명을 더하며 다섯째 구하는 것이 뜻대로 되고 이거 참 좋은 거예요. 그죠? 구하는 것이 뜻대로 되고 뜻대로 안 될 때는 우리가 운명에서 장애가 오는 것인데 번뇌장과 업장과 보장에서 오는 부분들이다. 그래서 처음부터 안 되더라도 조금씩 조금씩 해보면 되네. 그러지. 되네. 수재와 화재가 없으며 우리가 그 삼재 팔란할 때 삼재가 뭐냐면 수재, 화재, 병재. 요거를 삼재라고 한다. 그래서 지장경만 읽어도 삼재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삼재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 지장경을 우리가 열심히 읽어서 화재와 수재, 또 헛되이 잃는 재물까지도 전부 다 이런 부분들을 그 정확하게 커버를 할 수가 있다. 여덟째는 나쁜 꿈이 없어지며 아홉째는 출입할 때 신장들이 보호하고 열째는 거룩한 인연을 많이 만나는 것이옵니다. 앞으로 계산연에는 제가 기도를 좀 선택을 해서 해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종종 어쩌다가 하나씩 소원 성취가 조금 더디거나 잘 안 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여러 해 동안 그걸 유심히 확인을 대조를 해보니까 아하 이런 경우에는 소원 성취가 더디거나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구나. 그래 안 되면 어쩌나 돼야 되는데 안 되면 어쩌나 돼야 되는데 그 염불을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안 되기만 해봐라 씨. 안 되기만 해봐라 씨. 안 되기만 해봐라 씨. 계속 고거하고 있는 분. 스님 저는 그렇게 안 했는데요. 당신은 안 한 것 같아. 근데 당신의 가족이 그러고 앉아 있어. 당신의 가족이. 둘이 합심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남편이 기도하고 있는데 부인이 안 되기만 해봐라 씨 하고서 그 벨르고 앉아 있는 경우 결국은 어느 쪽이 더 강한가에 따라서 그 강한 쪽으로 끌려가 갖고 그 기도가 성취가 안 되는 경우들이 있더라. 전 세계에서 그 불교 텔레비전의 지장경 법문을 듣고 다 기도하고 되는데 왜 본인만 쏙 빠져갖고 안 되냐. 이거는 누구 잘못입니까? 안돼. 그건 누구 잘못도 아니고 합심 기도에서 그 부분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래. 빨리 점검을 해라. 내가 그렇게 빨리 점검해라. 그래서 부부 간에 합심 기도를 해야 될 이유는 그런 부분에서 이분들은 이렇게 되겠다 하는데 꼭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다. 안 되기만 해봐라. C 요거 들어가면 안 된다. 비타민 C는 괜찮은데 안 되면 안 되기만 해봐라. C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진짜 나쁜 것 같아. 그래서 그런 것은 하지 마라. 그래서 열째는 나쁜 꿈이 없어지며 이거 굉장히 많은 분들이 무력이죠. 꿈을 안 꾸는 분들은 꿈을 꾸게 되고 꿈을 많이 꾸던 분들은 꿈이 없어지게 된다. 그래서 이거는 나쁜 게 아니다. 그래서 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쁜 그 업장과 보장이 녹아나가는 것을 보여주는 경우가 꿈이 없었던 분들은 꿈을 꾸게 되고 꿈이 많았던 분들은 그 지저분한 꿈들이 없어지니까 그건 특별한 상황이 아니고 지장경 기도를 하는데 꼭 과정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너무 마음 둘 필요가 없다. 출입할 때 신장들이 보호하고 당연히 신장님들이 보호하게 된다. 여러분들이 팔관재계를 지키는데 금요일 날은 음주, 가무, 식욕 네 가지는
우선 그것만 열심히 여러분들이 꼭 지켜보면서 참아봐라. 음주, 가무, 식욕. 그렇게 음주라고 하는 것은 술 마시는 거. 금요일 날, 불타는 금요일 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음주, 가무, 노래방이나 이런 데 가서 춤추고 노래하지 마라. 언제만? 금요일만. 그 다음에 식욕. 채식을 하면 가장 좋지만, 채식을 하면 가장 좋지만,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채식하기가 어려운데, 금요일 하루만이라도 채식을 해봐라. 그러면 건강도 좋아지고 정말 많은 부분들이 좋아진다. 그래서 팔관제계를 하루 지키는 것은 평생을 5계를 지키고 사는 것보다 공덕이 크다. 이렇게 경전에 말씀이 돼 있어요. 그리고 열째는 거룩한 인연을 많이 만나는 것이옵니다. 거룩한 인연을 많이 만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장경 기도를 하면 좋은 인연들이 여기저기서 서로 나와서 도와주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지. 결례지시는 누구냐? 결례지시는 누구냐면 여러분들 가장 가까이에서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시는 분들을 우리가 결례지신, 어느 곳이든 가면은 지신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우리가 대통령이나 국가인권위원회에다가 탄원을 하거나 뭐 하면 국가인원의 위원장이나 대통령이 와서 민원 해결해 주는 게 아니고 실무 담당자들이 와서 일을 처리해 주는데, 그 실무 담당자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누구냐면 결례 지신이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면 참 좋겠죠. 그러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결례 지신에게 말씀하셨다. 11품 제7조 결례여, 그대의 큰 실력은 모든 신들이 따르기 어렵구나. 왜냐하면 그대가 연부제의 토지를 모두 지키고 있고, 토목이나 초목이나 모래, 돌, 곡식, 보배 등도 땅에 의지하여 있는 것이니 모두가 그대의 힘을 입기 때문이라. 또 그대가 지장보살의 이익에 대하여 그렇게 찬탄하니 그 공덕으로 신통력이 저 보통 지신들보다 100배, 100,000배나 더하게 된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지신들이 천지신명이 도와야 된다. 안에서 특히 우리 지신들이 그 곳곳에서 전부 다 보호해 주시게 된다. 어느 불자들이 교통사고도 그렇고, 익사사고도 그렇고, 늘 나는 데서 난다. 그렇게 많은 분들이 알고 있잖아요. 실제로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곳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결례지신이 도와주는 것보다는 거기에 있는 원운들이 많이 있을 때 거기에서 사고 날 확률이 많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결례지신이 어느 곳을 가거나 전부 보호를 해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정말 늘 철갑을 입은 것보다도 더 안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보통 지신들보다도 견뢰 지신은 100,000배나 더 그 신통력이 강하다.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미래세에 선남자 선여인이 보살에게 공양을 올리고 이경을 독송하되 지장보살 본원경에 따라 한 가지 일이라도 실천한다면, 이제 독송하는 공덕과 이제는 실천하는 공덕을 우리가 회향을 하는 거지, 그죠? 그대가 본실력으로 보하여 온갖 재해와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들리지 않게 할 것인데 하물며 피해를 입겠는가? 이렇게 큰 공덕들을 이제 안 된다는 얘기도 안 들린다는 거예요. 무조건 다 된다는, 나도 되네요 하는 그런 소리들을 자연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지? 하물며 피해를 입겠는가? 피해 안 입지, 그러죠? 여러분들이 지장경 기도했는데 교통사고 났네, 피해 안 입고 전화 위복이 된다. 그러니까 걱정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유독 그대만 그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제석천과 범천과 제천의 권속들도, 하느님들도 전부 다 오셔가지고 보호하게 된다. 제천의 권속들도 또한 이 사람을 보호하느니라. 이러한 성현의 보호를 받게 된 까닭은 지장보살의 형상에 예배하고 이 지장보살 본원경을 독송하는 공덕 때문이더라.
그래서 지장신앙은 최고 요체가 뭐냐면 독송이다, 독송. 독이라고 하는 것은 읽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송이라고 하는 것은 외우는 것을 말하는 건데 지장경 천독 읽어도 외워진다, 안 외워진다? 안 외워진다. 그거는 외운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왜 그러냐면 신서이기 때문에 매번 읽을 때마다 다른 그 생각이 다른 그 위실력이 나오기 때문이다. 그래서 독송이라고 할 때는 독은 읽는 거, 송은 외우는 거. 암송 그게 독송이다. 그리고 그 사람은 마침내 고해를 벗어나 열반락을 얻게 된다. 열반의 그 기쁨을 누리게 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장경을 열심히 수지독송, 나는 읽을 줄도 모르고 외울 줄은 더군다나 모릅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된다? 가지고 지니고 다니는 공덕만 해도 무량하다. 지니는 공덕만 해도 무량하다.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서 지장경을 많은 분들에게 그 전달하는 무량 대복들을 지으시기를 바라고, 계산연에는 더욱더 우리 불자들이 그 소원성취가 잘 되기를 축원을 올립니다. 아미타불.